초대가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제대로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을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나서 한번 찾으십니다. 요나서는 제 성경으로는 1287입니다. 1287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가 1200 뭐라 그랬죠?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조나 요나서 1287쪽 요나서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찾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요나서 1287쪽입니다. 1287쪽 찾으셨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그 당시에 니느웨, 그 당시에 니느웨가 어떤 것이었냐? 니느웨. 니느웨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요나가 선지자였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무슨 나라였냐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그러면 한국의 수도가 뭐예요? 서울.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그처럼 아시리아의 가장 발달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예요. 근데 누구에게 말해도, 지금 말하면 이 아시리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쳤을 때에, 사람을 죽일 때에 너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들의 죽여가지고 얼굴 껍질을 벗긴다든지, 살아있는 채로 부산에 가면 가오리 회 있죠. 부산에 가면 가오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잔아버지가 부산에 사시는데, 그러면 부산 자갈치 시장 이런 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나무 토막이에요. 여기 나무 판자야. 널판지. 그러면 자갈치를 그냥 뭐예요 이거? 망치로 머리를 거기에 팍 쳐. 그래가지고 고기를, 피쉬를 그냥
벽에다가 딱 붙여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칼집을, 목에다가 칼집을 넣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는 살아있는 자갈치, 그게, 그 고기를, 피쉬, 그게, 껍데기를 촥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완전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이거 회를 떠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독하게 죽이니까 요즘 말하면 어느 나라를 말할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이슬람,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국, ISIS. ISIS가 바로 아시리아 족속이 바로 ISIS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ISIS에 만약에 우리 부교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중동으로 가리라. 중동으로 가리라. 우리 줄리 자매, 주님께서 중동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중동으로 가리라. 근데 줄리 자매 보고 주님이 그래, 너는 ISIS로 가라. ISIS로 가라. 그러면은 과연 우리 길권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주여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라 했는데 노스코리아로 북한으로 가라. 어? 그래서 김정은이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권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어? 나를 그래도 믿음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곳을 안 보내고 가장 어려운 북한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감격하시면서 그쪽으로 막 가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중국을 통해가지고 글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다. 나는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야 될 내가 왜 갑자기 북한에 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해. 아, 이거는 성령이 아니야. 이거 틈없이 내한테 악령이 말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나가 감히, 우리가 생각,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요나가 감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면 갈 것이지 왜 안 갔을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ISIS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니느웨는 멸망받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ISIS를 벌벌벌벌 떨었는데 왜 ISIS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 마음을 요나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살려주시면 더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니느웨로 가려지도 않았겠죠. 니느웨는 만약 이쪽이다. 니느웨. 동쪽이다. 근데 요나는 이렇게 육지 쪽으로 안 가고 어디 쪽으로 갑니까? 바다 쪽으로 가잖아. 바다. 서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나는 서쪽으로 완전히 반대. 바다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육지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한국 전래동화 뭐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일로 가라 하면 청개구리가 생각나죠. 그런데 청개구리도 나중에는 마지막에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꼭 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녀석이 내가 산에다가 묻어달라면 강가에다 묻겠지? 그러면서 청개구리야 날 강가에다가 묻어줘라. 아들을 끝까지 못 믿으시고 강가에다가 묻어줘라 이렇게 가셨어. 근데 꼭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통탄한다니까요. 살아계실 때는 그냥 눈에 불을 켜면서 싸우다가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때서야 철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씀을 들으려다가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 강가였지. 그러면서 그냥 강가에 물이 있는 강가에 다 모셔드렸어. 근데 비가 오면 물이 그냥 어머니의 그 무덤을 싹 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청개구리가 개굴 비야 그만하라. 우리 어머니 무덤 그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우리의 마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꼭 반대로 가고 싶어. 주님이 너 용서해야 돼.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빨을 물면서 나는 끝까지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비행기표 다 사고
가방, 이민 가방 다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야지 하고 막 가는데 그냥 주님께서 말할 때 도장을 빵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도장 찍으려고 할 때에 용기를 했냐 안 했냐, 패스포드 내놔라. 근데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패스포드가 없어요. 그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하면은 우리는 청개구리와 같이 용서 못하고 나는 천국 가리라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하트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주님이 느니베를 가라 했는데 정말로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다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작은 선지자가 있고 그렇게 한 달란트 맡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고 두 달란트 맡기고 다섯 달란트 맡긴 큰 선지자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달란트를 받은 선지자는 작은 고통이 오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삶의 고통이 심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려운 일이 내게 훨씬 많이 닥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 같은 것을 통과해야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한다. 그러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내가 잠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내가 몸을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큰 종으로 사용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수가 크면 클수록 인생에서 오는 고통이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지 평탄한 삶을 줬는데 누가 어느 누가 기도해 오고 어느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라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지 하고 니느웨와 가서 자 여러분 회개하시오. 만약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내에 이 성은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하는 그 자세하고 요나가 제가 절대로 못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배가 어떻게 될 뻔했다? 배가 깨어진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배가 깨어져요. 그 큰 배가 깨어질 정도면 저희들이 배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면 이거는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이 어려운 것이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배에서 자기를 물에 던져 넣으라 그러잖아요. 물에 던져 넣자마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요나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물에 젖으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요나를 다 꺼내니까 갑자기 큰 물고기가 점핑을 하면서 탁 하면서 요나가 이렇게 물속에 쏙 들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요나가.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배에다가 요나를 그냥 던져버리니까 하나님 보내신 물고기 안 오네. 금방 안 와요. 응답이 금방 안 온다니까. 그래서 그 바다가 배가 깨어질 정도면 이게 얼마나 풍랑이 세겠습니까? 풍랑이 센 대로 들어가고 바다로 밑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밑에 들어갔냐면은 그냥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풀이 바다 밑에 있는 풀이 미역이 내 머리를 차았나이다.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뭐가?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6절입니다. 내가 산에 어디까지? 산에 어디까지?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계속 있습니다.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무슨 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있는데 어디 들어갑니까? 물고기가 와가지고 하면서 콱 서니까 물고기 뱃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산이 있잖아. 산 위 산이 뚝뚝 떨어지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고 그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추려 물고기가 잡아먹는 피쉬가 딱 들어오면 추려 그게 물고기 그 위는 뭐라고 늘 찾아 있잖아요. 차 있는 크기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환란에서 우리를 빼나올 수 있는 그 키가 뭐냐면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또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얘야 어디까지 와야 되는 줄 아느냐? 너의 생명을 잡고 너를 살려준 나에게 감사는 거기까지 와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살아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다시 살아나는 그 니느웨로 가야 될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 요나를 주님께서 그냥 가가지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 빨리 회개해야지 삽니다. 이것이 아니고 물고기 배속에서 살아났던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 것 같습니까? 주여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걸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통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좋은 찬스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나에게도 주님께서 그러셨고 그리고 또한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에스겔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명하라. 악인에게 명하여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라. 그랬을 때 악인이 뭐라? 안 돌아오면 그 피가 누구에게 간다? 안 돌아오면 자기에게 가잖아요. 그러나 악인이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 속에 있는 것을 forever and ever 두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3일 만에 토해내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고 저희들도 주님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는 시간이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나의 삶에서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정말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냐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으시구나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저희들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